짱공유 백신혜님의 실화 이야기. 택시 동승객. 택시 동승객은 버섯 종균 작업장 당시,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있었던 짧은 경험담입니다. 물론 우연이다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뭐 우연히 그런 우연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뭐 무섭진 않고요. 그냥 조금 황당한 경험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버섯 종균 작업장에서 편을 들어보시면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도 그때의 이야기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이 좀 풍파가 심해서요. 이리저리 옮겨다니기를 좀 많이 했답니다. 대학교도 갈아탔죠.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편입했습니다. 뭐 버섯 종균 작업장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이 지방대학교라 도시에 있는 저희 집과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 3시간을 줄곧 달려야 했으니까요. 막 입학하던 때였고 쌈바꽃과 임장사와도 친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배려였던지 뭐 소위 말하는 빽이었겠죠. 처음 온 녀석이 3학년 과대를 맡았으니까요. 소근소근 말들이 나왔지만 전부 싹 매수해서 술 몇 잔 돌리니까 바로 형님이 되더군요. 나참 3년 재수에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나이가 뭐 그렇게 해서 쌈바꽃도 알게 되었고 임장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막 친해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학교과 사무실에 조교가 한 분 계셨는데 저랑 많이 친했죠.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과 사무실을 맡기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좀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최대 대빵인 교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유독 관심을 가진 탓도 있었겠죠. 여하튼 편입시험 치를 때부터 이분 도움을 상당히 받은 탓에 저도 많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굴이 서먹서먹할 때 일부러 저에게 잔심부름도 많이 시키셨죠. 덕분에 얼굴도 빨리 알리게 되었고 서먹함도 금방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몇 번 시험 쳤다가 떨어진 경험뿐이라 교내 밖으로 심부름 갈 때는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늘 택시가 있었으니까요. 여하튼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진 않습니다. 편입하고 개학이 돼서 가장 바쁜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주말마다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에 짐 챙겨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쌈바꽃이 찾아와서 삼겹살에 쇠주 한잔 하자입니다. 아직은 좀 서먹한 때여서 거절하기가 참 뭐하더군요. 저녁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말 그냥 나랑 놀자입니다. 형 그러지 말고 한잔해요 라는 유혹에, 그런데 마침 조교의 부탁도 있고 해서 꼭 가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오늘을 펌하시고 내일 가야지 했었죠. 학교 앞에서 시작해서 일단 당과 함께 임치고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놈들 뱃속에 식충이가 들었는지 끊임없이 먹어대더군요. 쇠주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많이 취했습니다, 다들. 그때 세 명이서 마셨는데 한 명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이 좀 희미하고 이름도 지금 생각해봐도 당최 누구였는지. 우리 과 3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를 모모군이라고 칭해보죠. 이 쌈바꽃과 모모군,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일어설 때가 다 된 겁니다. 몇 마디 의논한 결과 쌈바꽃 집으로 가기로 했죠. 그때 쌈바꽃이 자가용이 있었는데 그때 몰던 차가 캐피탈이었던가? 좀 오래된 연식의 차였는데요. 울과에서 유독 이 녀석만 차를 몰던 터라 급친하게 되었다죠. 그런데 그날은 쌈바꽃도 많이 취했던 터라 음주운전을 하기에는 그렇고 택시를 탔습니다. 전부 술에 쩔어서 저랑 모모군이 뒤에 타고 쌈바꽃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쌈바꽃의 집까지는 20분 정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때는 합승이 당연시되던 시기였는데 뭐 이미 만차가 된 관계였고 아마 시간이 12시를 좀 넘기는 야간 시간이라 택시 운전사도 막 밟았더랬죠. 다들 술에 쩔었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모모군은 완전히 뻗었고 저는 오락가락 속이 미식거리고, 쌈바꽃도 앞 조수석에 있었지만 졸진 않았던 것 같고,
뭔가가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갑자기. 형, 다 왔어요. 내려요. 전 옆에 몸무게 깨우고 일어나라 하면서 내렸죠. 쌈바꿋이 돈 계산하고 내리고 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택시 운전사가 슬슬 따라오더니 빵빵 클락션을 울리길래 돌아보았습니다. 학생들, 좀 전에 여학생 동승객 아니었나? 한동안 어리둥절한 우리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여학생이요? 우리 세 명이서 택시 탔는데. 아니, 뭔 소리고? 여학생 하나가 더 탔는데. 택시기사분의 말로는 저하고 모모군 사이에 여학생이 하나 더 있었더랍니다. 저희가 탈 땐 몰랐는데 한참을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보니 저하고 모모군 사이에 웬 여학생이 앉아있더랍니다. 당시엔 같은 일행이겠거니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도착해서 내리는 걸 보니 여학생이 어디 간 건지 없더랍니다. 이상해서 우리가 다 내리고 주위를 살펴보고 해도 여학생은 보이지 않았고 또 학교 앞에서 도착지까지 막 내달렸기 때문에 중간엔 당연히 내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랍니다. 순간 술이 확 깨더군요. 우리는 극구 우리 세 명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옆자리에 사람이 있는 걸 왜 모르겠냐. 더군다나 여학생이 남자 가운데 있으면 신경이 쓰일 터인데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시냐고 했었죠. 그런데 기사분께서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면서 분명히 가운데 여자 손님 한 분이 더 계셨다고 우기시더군요. 나는 자네들처럼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백미러를 통해서 몇 번이나 봤다라고 이 얼굴이 상당히 귀엽게 생겨서 눈길이 몇 번이나 갔다고요. 그래서 더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 저와 몸무근이 아무리 졸고 있었다곤 하지만 옆자리에 그것도 저와 몸무근 사이에 여학생이 있었다면 모를 리는 없었겠죠. 그리고 쌈바꿋은 졸지도 않았고 이 쌈바꿋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 기사분은 연신 고개를 갸웃 하시며 이상타 하시네요. 그리고 쌈바꿋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도 분명히 학교 앞에서 정확히 3명이서 택시를 탔고 그 어디에도 여학생이 탔을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은 그렇게 분명히 봤다고 하시니 만약에 택시를 탈 때 혹여라도 여학생이 끼어탔다면 말도 안 됐죠. 그 여학생이 미쳤습니까? 술 취한 남학생들 가운데 타고 있게. 그리고 논스톱으로 달려왔는데 내릴 데 없다라니. 다들 그냥 웃고 말았죠. 기사분이 이상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다음날 일어나서 쌈바꿋이랑 모모군하고 점심 먹고 나섰습니다. 저는 좀 더 놀다가 나중에 저녁버스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고 저녁 9시 표였나? 여하튼 막차표를 끊어놓았습니다. 쌈바꿋이랑 초등학교에서 볼 좀 차고 놀다가 저녁 먹고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아뿔싸 중요한 서류. 그러니까 조교가 부탁했던 서류를 기숙사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고 쌈바꿋은 어제 차를 학교에 주차시켜두었기 때문에 또 택시 타고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쌈바꿋은 월요일날 학교 갈 때 차 찾으면 된다고 했고 모모군은 자취하기 때문에 쌈바꿋이랑 더 놀다 간다고 해서 저 혼자 택시를 잡아타곤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서류 챙겨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시간도 좀 급했고요.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갔죠. 저는 혼자 택시 타면 웬만하면 조수석에 타거든요. 시간이 급했던 터라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분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초스피드로 학교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니 꽤 먼 거리였죠. 한참을 달리다가 중간쯤이었을 겁니다. 조금 어두운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코스였는데요. 시간에 쫓긴 탓인지 출발할 때부터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10분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못 참을 정도였습니다. 기사분께 말씀드리고 조금 구석진 곳에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시원한 그 맛을 한번 맛보고는 다시 택시를 탔죠. 아저씨, 빨리 갑시다. 아니, 동승하신 분 아직 안 타셨네요. 예? 무슨 동승이요? 저 혼자인데요. 아니, 아까 타실 적에 뒤에 여성분이 한번 같이 타셨는데 좀 전에 손님 내리고 바로 같이 따라 내리신 것 같았는데 무슨 귀신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다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택시를 잡자마자 혼자 타고 지금까지 냅다 혼자 달려왔는데 무슨 여성이 뒤에 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사분과 실랑이를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이 차를 타는데 뒤에 사람 타는 걸 모르겠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그렇지 제가 소변 보려고 차에서 내릴 때 뒤에 사람이 있었다면 못 봤을 리 없었고 또 같이 내렸다면 동시에 문이 열리고 봤을 터인데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도 그건 알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말다툼을 하다가 참 이상타 하면서 택시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계속 식은땀이 나는 게 백미로 한번 쳐다보지 못하겠더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뭔 일인가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이 자꾸만 생겨서 학교에 다가갈 때쯤 뒤를 한번 슬쩍 보았습니다. 혹시나 아무도 없더군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학교 앞은 가로등이 환했죠. 택시 서고 준비해둔 돈 건네고 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바로 출발했고요. 정면이었으니까 막 출발하는 택시가 보이더군요. 좀 전에 말했듯이 학교 앞이라서 대낮처럼 환합니다. 거의 2, 3미터 앞에 막 출발해서 가고 있는 그 택시의 뒷좌석에 웬 긴 생머리의 여학생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너무나 뚜렷하게.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5분간 말이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담배 한 대 꺼내서 입에 무니까 몇 무리의 학생들이 웅얼웅얼거리며 내려오더군요. 그제서야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후덜덜 부랴부랴 짐 챙기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또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아까의 기억이 나니까 또 정신이 반짝 들더군요. 이번엔 뒷좌석에 앉아서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시간을 겨우 맞춰서 막차 버스를 탔는데 손님이 단 3명.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금이 저려서 말이죠. 그때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살짝 뒤돌아봤었죠. 분명히 그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학교 앞엔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전방이 훤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위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돈 계산하고 내리는 데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고요. 그 전에 누가 뒤에 탔다면 제가 그걸 모를까요? 손님이 없어서 제가 내리자마자 택시도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좌석에 웬 여성이 타고 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뒷모습, 그 생머리에 헛것이 아니라 사람이 맞습니다. 분명히. 버스에서 아주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저 포함 3명인데 한 분은 술이 조금 취한 아저씨였고 한 명이 여성이었거든요. 아가씨 정도 돼 보이는. 근데 차마 마주 볼 용기가 없어서 전 제일 뒤에서 3시간 동안 눈을 말똥말똥 뜨고 견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려서 담배 한 대 땡기고 또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데 계속 후덜덜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기사분께 계속 말을 걸었죠. 집에 도착해서 내리고 떠나가는 택시의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소금을 한 줌 쥐어주시며 대문 밖에다 뿌리고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택시를 탔어도 더 이상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단지 어쩌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학교 앞에서 몇 년 전에 입학식이 있었을 때 갓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이 불운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세 달 정도 고생하다가 결국에 그냥 슬쩍 받쳐서 쓰러졌다 일어나서 먼지 털고 했었다는데 그때 입학 때라 사람도 많았고 번잡해서 당사자도 그냥 괜찮다고 해서 기사분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연락처만 남겨준 채 넘어갔었는데 입학식을 마치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몇 달 뒤에 운명을 달리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 사건이 있고 몇 달인가 뒤에 우연히 쌈바꿋이 이야기해준 것이고 그 사고당한 여학생이 자기 동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우연히 모친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담인데요. 2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
꼭 그 여학생을 목격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쌈바꽃도 물론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지만 4학년 선배들은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군요. 학교마다 몇 개씩 괴담이 존재하긴 하지만 듣고 넘기는 것보다 직접 겪어보니까 역시 좋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